안녕하셨습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엄마와 딸, 아주 특별한 관계죠. 엄마들에게는 딸에 대한 환상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큰 환상을 꼽자면 아마도 딸이 크면 엄마랑 친구처럼 지내게 될 거라는 것이겠습니다. 엄마와 딸이 함께 팔짱 끼고 쇼핑도 같이 다니고 도손도손 얘기하는 모습만큼이나 보기 좋은 것도 없습니다. 엄마와 딸은 같은 여자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함께 공유할 수 있고 딸이 나이 들수록 서로 공감하는 게 많아져서 결국 두 사람은 이 세상 누구보다 가까운 평생 친구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건 엄마들만의 일방적인 착각일 수 있습니다. 반면 딸들이 부담스러워하는 말들이 있는데 그건 바로 엄마한테는 딸이 필요하다거나 엄마랑 딸은 친구 사이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 말이 부담스러운 이유는 분명히 엄마로부터 남들은 딸하고 친구처럼 지낸다는데 너는 왜 그렇게 살갑지 않냐는 얘기를 한두 번은 들었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엄마와 딸 사이에 어떻게 이런 생각의 격차가 이렇게 크게 벌어진 걸까요? 엄마는 딸과 친구처럼 지내고 싶어 하는데 딸은 그런 엄마가 부담스럽습니다. 엄마의 일방적인 구애이자 판타지죠.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의 99.9%는 지금 엄마의 입장이면서 또 노모와의 관계가 있을 겁니다. 따님과 친구처럼 지내시거나 반대로 따님과의 관계가 친구는커녕 서먹서먹함을 넘어 아예 틀어져 버렸다면 왜 그렇게 되었는지 오늘 영상이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원인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살갑게 굴지 않는다고 딸만 나무랄 게 못 됩니다. 같이 생각 좀 해보시자고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Like a Hellcat. 세상에 엄마만큼이나 많은 의미가 담긴 단어가 어디 있을까요? 남자들은 군대 가서 엄마 얘기만 하면 아주 눈물을 펑펑 쏟습니다. 아마도 딸들은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친정엄마의 마음을 알아가게 될 겁니다. 아, 우리 엄마도 이만큼이나 아파하면서 나를 낳았겠구나. 내가 아플 때 이렇게 애간장 끓이며 나를 돌봤겠구나. 하나하나 새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딸은 엄마라는 말만 나와도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은 짠한 마음이 있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딸들에게 친정엄마를 생각하면 어떤 기분이 드냐고 물어보면 대개는 두 상반된 감정이 표출됩니다. 미안함과 서운함이 바로 그것이죠. 키울 때는 어린아이 눈에도 차별하는 게 확연히 드러날 정도로 대놓고 오빠나 남동생에게는 유별날 정도로 정성을 들이고 딸은 뒷전이었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걔네들은 남자라서 많은 것들이 허용되고 이해됐지만 딸에게는 옷차림부터 화장이며 행동 하나하나까지 간섭하고 휴가 시간을 정해놓고 꽤 엄격하게 대하는 게 보통이죠. 아들은 집에 여자애가 전화를 걸어오면 얼른 바꿔주었으면서도 딸에게 남자로부터 전화가 오면 넌 누구냐, 어디에다 함부로 전화질이냐며 호통부터 하기 일쑤입니다. 에이, 너무 무례하죠. 결혼할 때 아들과 딸의 차별은 또 한 번의 극과 극을 보여주는 기회가 됩니다. 대부분의 딸들이 많이 서운했을 겁니다. 그렇게 결혼시켜놓고서 엄마가 한다는 말이 에이, 아들이야 결혼하면 남의 집 자식이라는 말과 함께 반쯤 포기하는 태도를 보이지만 딸은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부모를 살뜰히 돌봐야 되고 집안일도 때맞춰 챙기고 결혼한 오빠나 남동생에게 엄마를 대신해서 이런저런 얘기도 전하는 메신저 역할도 해야 하고 또 가끔 여행도 보내줘야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들이 서운하게 대하면 앞에서는 표현도 못하고 억지로라도 아주 쿨한 엄마의 모습으로 보이려고 노력하면서도 돌아서서 딸에게는 아들 때문에 섭섭해서 가슴이 미어 터지는 엄마의 모습을 서슴없이 드러냅니다. 엄마들이 착각하는 것이 딸이 다 컸으니 이런저런 전후사정 다 헤아려 줄 거라고 믿고 가슴에 쌓인 한탄과 속에 골마 터진 사연과 뭐 그런 부정적인 얘기들을 딸에게 쏟아낸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이쯤에서 생각해 보시자고요. 진짜 친한 친구도 그 얘기 다 못 받아줍니다. 하물며 시시때때로 기회만 되면 귀가 닳도록 들었던 그 얘기를 무한 반복하는 엄마를 딸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답답하죠. 말은 못하고.
아니 왜 들어봐야 하나도 기분 좋을 일 없는 그 고리고짝 시댁에서 속 썩은 얘기, 남편 때문에 마음 아팠던 얘기를 딸에게 하소연하듯 하는 말입니다. 물론 엄마도 어디엔가에서 이걸 풀어야겠지만 그게 꼭 딸이어야 하는 이유는 없는 거죠. 딸을 제대로 대우하며 키우지도 않았으면서 이제 딸을 엄마가 쏟아내는 감정의 배설을 받아줘야 하는 감정 쓰레기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딸을 친구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배설물을 담는 감정 쓰레기통으로 쓰고 있다고요. 딸들은 엄마의 하소연, 한탄, 불만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가 없습니다. 그게 다 어차피 딸에게는 할아버지, 할머니 얘기고 그리고 아빠의 얘기고 오빠와 남동생에 대한 얘기지 않습니까? 딸이 무슨 죄로 그 무거운 얘기를 다 듣고 그 짐을 대신 짊어져야 하는 건 너무 가혹한 처사 아니겠어요? 참다 참다 이제 좀 그만하라면 너도 한번 겪어보라는 둥, 너도 자식 낳아 키워보라는 얘기는 아주 덕담에 속하고 너랑 꼭 닮은 쌀쌀맞은 자식 낳아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나처럼 겪어보라고 아주 딸에게 저주를 퍼부는 엄마도 있습니다. 모름지기 딸과 친구처럼 지내기를 원하신다면 모녀관계가 특별하긴 하지만 그것도 인간관계인 만큼 딸에게 과도한 기대를 가지거나 부담을 줘서는 안 될 일입니다. 어려서는 딸이라고 섭섭하게 대하고 행동을 옥죄 놓고서는 성인이 되었다고 어느 날 갑자기 일방적으로 친구처럼 지내자고 하면 그게 올바른 처사는 아닐 겁니다. 딸과 아들 사이에서 다르게 대해왔다면 지금이라도 그것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서 엄마에게는 딸이 있어야 한다든지 요즘은 딸이 최고라더라, 딸이 있어야 비행기라도 탈 수 있다더라 이런 말은 입 밖에도 꺼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친구처럼 살갑고 공평하게 대하지도 않으면서 친구하자고 다가오는 사람처럼 부담스러운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이 설사 엄마라도 말이죠. 딸과 친구처럼 지내고 싶은 엄마가 되고 싶다면 진정성을 갖고 솔직한 마음으로 딸에게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다가가서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이해시킬 것은 이해시키고 변명할 건 변명하고 그러다 보면 또 함께 부둥켜 울면서 쌓인 감정의 찌꺼기들을 씻어낼 수 있을 때 비로소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수 있겠죠. 이 영상을 보시고 딸들이 섭섭하게 하는 것들도 많은데 왜 그런 얘기는 하지 않느냐고 불만을 가지실 분들이 있겠습니다. 그건 다른 주제니까 다른 영상에서 다루자고요. 영상을 보신 모든 엄마들이 딸과 진정한 친구 관계를 맺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짜잔!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 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